약속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. 함수기억 나왔다고 그래. 이런 거 딱 보면 뭐예요? 선생님 저게 뭐예요? 이게. 농담이고. 그냥 한 거 알긴 알겠지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? 뭐 그런 것만 하지 마. 알겠죠? 자, 이제 N의 약수의 개수를 F에 N이라고 약속을 한 거야. 그럼 36의 약수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지?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것도 까먹었어요? 아니죠.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. 소인수분 하면 되겠죠. 얘 2제곱 곱하기 얼마? 3의 제곱이 될 거고. 얘 약수의 개수는 지수끼리 어떻게? 하나씩 더한 다음에. 하나씩 더한 다음에 어떻게 둘이 서로? 곱해요. 곱하면 되는 거죠. 이거 왜 하나씩 더해져? 1. 1 때문에. 네, 저희 이거 어제 배웠어요. 아, 언제 학교에서? 나한테 배운 거 아시는 게 없어. 아니, 이거 기억하면 되었죠. 1씩 더해진 건 어떻게? 왜 1씩 더해져? 1 때문에. 1 때문에 1씩 더해지는 거죠. 왜? 2의 3제곱의 약수는 몇 개? 1, 2, 2의 제곱, 2의 3제곱. 지수만 따라서 하나, 둘, 세 개가 아니라 1 포함했기 때문에 지수에다 1을 포함해서 3 플러스 1. 그래서 4개가 되는 1인 거였잖아. 그 다음 왜 곱했어? 가로 곱하기 세로 했죠. 칸수를 채우기 때문에. 이해가요?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 9개 나오겠지. 그러면 F36이라는 게 뭐라는 거였지? 9라는 얘기고. 그 다음 FX는 뭔지 모르니까 그대로 씻으면 9 곱하기 얼마? FX라는 게 36 나와야 되고. 그럼 FX는 뭐야? 4라는 얘기지. 이게 더 어렵다. 그러면 이거 FX, 약수의 개수가 4개인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지. 자,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4개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? 생각을 잘 해야 돼. 뭐 곱하기? 소인수 곱하기? 소인수 곱하기? 소인수가 있을 수 있어요. 2 곱하기 3 이런 거. 지수가 1인 거. 소인수의 1제곱, 소인수의 1제곱. 그치? 이것도 약수의 개수가 몇 개나? 네. 4개가 나오지. 또 뭐도 있어? 5제곱. 그렇지. 뭐에? 3제곱. 이것도 있을 수 있지. 이것도 몇 개 나와? 네. 4개가 나오지. 이 생각을 해야 돼, 이제. 수학 꼼꼼하게 하시라는 게 이런 생각하는. 둘 중에 어떻게?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.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? 숫자 넣어서 가장 작은 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2고 얘가 3이라면 얘는 뭐가 돼? 6이 될 거지. 얘는 가장 작은 수 들어봤지 2지. 네. 그럼 2의 세제곱은 얘는 뭐야? 8. 8이 되겠지. 8이 더 크냐? 6이 더 크냐? 6, 8이 8. 더 크죠. 근데 가장 작은 수 구하라 그랬지. 네. 그럼 A는 뭐야? 6. X죠. 이 판단을 하셔야 돼. 이 노란색 부분이 이게 중요한 거야. 이 판단을 하라. 알겠어요? 상위권 문제보다 이게 더 어렵다.